석유화학 공장이 몰려있는 울산에서는 매년 100명가량의 화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화상치료 전문 의료기관은 전혀 없는 실정인데요. 2026년 개원 예정인 산재전문 공공병원조차도 화상병동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신혜지 기자입니다. 지난달 사상자 10명을 낸 S5일 폭발 사고. 이 과정에서 근로자 4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 부산의 한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울산에는 중증 화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. 사고가 난 S5일과 부산의 화상 전문 병원까지의 거리는 53km로 내비게이션에 검색하면 차로 5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옵니다. 무엇보다 신속해야 할 화상 치료의 적기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한 대에 4명이 탔어요. 타는 도중에도 좁으니 그게 뭐 아픈 사람들끼리 부딪혀가면 이송되는 이 여기 병원까지 오는 시간까지. 최근 3년간 울산의 화상 환자 이송 건수는 100건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화상 전문병원 자체가 전국에 5곳밖에 없다 보니 중증 화상을 치료하려면 부산이나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. 그렇다고 4년 뒤에 문을 여는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에 기대를 걸 수도 없는데 300병상 규모엔 화상외과나 화상치료센터가 없습니다. 울산시는 다만 개원 이후 4, 5년 안에 병원을 500병상으로 확대해 화상치료 기능을 추가한다는 구상입니다. 문제를 좀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조금 더 빨리 이런 센터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다 못해 치료 기능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8년 뒤인데다가 화상센터를 짓는 데만 5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 재정과 인력 확보에 의문 부호가 붙고 있습니다.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.